총각 공략하는 시간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뷰 오늘 어제 종목이죠. 다우기술 먼저 볼게요. 오늘도 뭐 장중 최고가 기준 거의 4% 수익 안겨주시는데요. 지금 흐름은 어때 보여요? 네, 뭐 흐름 양호하게 보입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우기술의 자산 가치 대비 4%가 있고 또 국내 IT 서비스 기업 중에서 가장 적자 상태입니다. 한주가 PL 5,200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잡가 종목들이 지금 충분히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22,000원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기술 중간 리뷰 한번 해드렸고요. 요즘 뭐 종목 찍었다 하면 주가가 계속 날아가서 정말 이 시간이 계속 기대가 됩니다. 뭐 다우기술 잘 가고 있고요. 삼양식품 또 추천이 됐었는데 이 종목이 또 오늘 시장에서 엄청 강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때 기준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또 저에게 알려주시네요. 오늘 종가에는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하면 좋을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본부장님 또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할 종목은 제가 11월 중후반에 한번 했던 종목인데 산업프로테크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불소수지를 기반으로 하는 불소지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배터리와 가전,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멤브레인 필터, 의료기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분기에 여타 관련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산업프로테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516억과 55억을 기록하면서 부진했던 2017년 4분기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 6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대폭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 개선의 주 원인이 배터리 부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의 증가에 기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업체로 좀 불러대고 있는 산업프로테크인데 이 외에 불소수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소재와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프로테크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이유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에 있는데요. 특히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불소수지 등 특수소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서 기술력이 높은 산업프로테크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확장형 폴리테트라 플로토 에틸렌 멤브레인 발음이 긴데 줄여서 멤브레인으로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이 배터리 사업을 능가하는 성장 잠재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높은 성장성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가스 터빈형 필터라든가 공정형 헤파 필터, 고온형 필터에 사용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매출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주가 수준도 5월 시작 기준 PER 18배 수준인데 2차전지 제품 관련 제품 비중 외에 이 멤브레인 매출 본격화를 위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모습이고요. 글로벌 업체 평균 PER 28배를 적용했을 때 2만원 중후반까지도 가능한 그런 밸류시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도 최근에 1월 23일부터 누적적으로 29만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오늘 종가 매수가 되겠고 목표가는 19,000원, 순매가는 17,000원 하는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19,000원인데요. 2만원 중반 이상까지도 가능한 것 같다는 그 말씀도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상업프론테크 살펴봤고요.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시호가 상황 안신 앵커와 확인하시고요. 이어지는 이승조 대표의 TMI도 많은 시청 바랄게요. 이상 박소연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출발했고 오전 10시부터 11시 구간 잠시 주춤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호가 보고 와서 코스피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0.04% 하락하면서 2205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0.15% 오른 716에 장 마감을 준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시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0.54% 반락하면서 지수도 빼고 있네요. SK하이닉스 2.64% 큰 폭의 조정 마감 준비하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표정이 좋습니다. 셀트리온 2.09% 오름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1%, 신라젠이 더 크게 오르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잠시 1월 2일로 돌아가 보시자면요. 1월 2일 코스피 2010선에서 출발했고 코스닥도 669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어느덧 코스피는 2200선 지지를 해냈고요. 코스닥도 720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2204, 717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여전했습니다. 1월 들어서 무려 3조 8,900억 원 사들이는 주식이 이에 해당했는데 오늘만도 2,875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이 양 매도에 나서면서 상단을 제한시켰습니다. 1,029억 원, 1,907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은요, 외국인이 사자를 외쳤네요. 674억 원의 사자 우위, 하지만 개인 기관 이번에도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488억 원, 159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권거래세 개편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증권거래세 개편을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기대감을 실으면서 KTB 투자증권 3% 강세, SK증권 골든브리지 증권 같은 종목들도 2%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 4%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3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김종갑 사장이 원가 이하로 판 전기요금이 약 4조 7천억 원대라며 비합리적인 요금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실으면서 종목도 끌어올렸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고요. 1월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